오늘은 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고 여러 가지 항체 명성을 증진시키는 겨우살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우살이는 대표적으로 항암 치료와 고혈압을 완화시키는 약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채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겨우살이는 버드나무와 참나무, 밤나무, 동백나무 등의 다양한 나무가지에 기생하지만 무분별한 복용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참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에서 성장하는 겨우살이에는 아미그달린을 비롯해서 몇 종의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큰 부작용이 따르니 참나무 외에는 독성을 잘 제거해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겨우살이는 날이 점차 풀리면 강인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용하던 성분들이 강한 독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봄이 되기 전 늦가을부터 겨울에 채취한 게 약성이 제일 좋고 마상기생과 상기생, 환기생 등의 약명을 씁니다. 줄기와 잎을 약으로 이용하고 성미는 달면서 쓰고 평한 성질입니다. 계절별에 따라 무독에서 유독으로 변하게 되고 간과 신에 작용됩니다. 양리작용에는 항종양작용과 진정작용, 관상동맥 확장작용, 혈소판 응집억제작용, 항혈전 형성작용, 고혈압 및 살균작용 등의 유효성이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겨우살이는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가는 혈전증을 녹이는데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겨우살이 추출물로 관상동맥질환성 협심증 환자 1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기간은 4주부터 5개월까지 각각 다양하게 관찰이 되었는데, 특히 치료과정에서 고혈압 환자는 강압약을 계속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협심증으로 혈관 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했던 환자들도 계속 복용시켜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협심통이 개선된 유효율이 76%로 나타났으며, 협심통 정도가 2급으로 경감한 현효율은 24%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전도상의 개선을 보인 유효율은 44% 정도였으며 그중 현효율은 25%였습니다. 또한 혈관 침전에 의한 콜레스테롤 저하에 대해서도 상당한 작용을 보여서 겨우살이 추출액은 관상동맥으로 인한 협심증 치료에 매우 유효성이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대학교에서 고혈압에 관한 지질성분과 혈압 저하에 미치는 실험을 보고하였습니다. 겨우살이 추출액을 섭취시킨 결과 물만을 급여한 대조군에 비해서 혈청 중에 총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은 수치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유리 콜레스테롤 및 동맥경화지수도 동시에 감소가 되었고 좋은 콜레스테롤비는 상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산 겨우살이는 선천성 혈청지질 개선과 심혈관계질환, 고혈압의 치료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이때 고혈압 협심증 동맥경화에는 겨울살이 10에서 15g의 물 1리터를 붓고 대추와 감초를 넣고 달여서 먹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실험 처방 전에는 감초와 대조를 비롯해 생강과 진피, 백지, 백출, 복령 각 2g씩 투약하여 더 나은 치료 효과가 있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 겨우살이는 언어와 행동, 불면증, 수면발작, 우울증, 격분장애,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분열증이 있는 환자 255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결과 와전치유가 78명, 현우가 14명, 호전이 55명으로 187명이 효과를 봤고 무효는 68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겨우살이는 심신에 영향을 미쳐 정신분열증 환자에게도 상당한 치료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에서는 겨우살이 추출물은 DNA 손상을 방어하고 활성산소 생성에 대해 보호활성이 있음을 높게 사료되었습니다. 참고로 DNA 손상은 주로 퇴행성 질환의 원인이 되어서 뼈와 뇌 염증 및 암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더 나아가 신체 전반에 걸쳐 면역 기능이 극도로 저하되어 노화를 일으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현재 이런 면역 체계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종합 영양제를 많이 찾고 있는데 이런 역할을 겨우살이가 하는 셈입니다. 그 밖에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낮은 세포독성을 가진 항체 또는 병원체 감염으로부터 면역력을 늘리는 백신 보조약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 유행하는 독감과 코로나, 만성기관지염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겨우살이는 줄기와 잎가지를 약으로 사용하고 보통 늦가을부터 겨울에 채취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채취한 것은 햇볕에 말린 후 작은 묶음을 만들어 양파자루에 넣고 필요할 때 잘게 잘라 약재로 씁니다.
그리고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색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끓는 물에 잠시 넣었다가 햇볕에 말려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린 약재는 10에서 15g 정도의 물 1리터를 붓고 약탕기로 끓이시면 됩니다. 이때 쓴맛과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추 5개와 감초 2조각을 첨가하면 됩니다. 달인액은 위화장에서 빠른 흡수가 되기 때문에 하루 2-3회씩 식전 공복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위장이 안 좋거나 소화기가 허약한 사람은 식혀서 먹는 게 좋고 당뇨가 있으면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겨우사리는 독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지만 생지복강에 주사하면 발작성 경련으로 인해 호흡정지로 죽기도 했으니 용량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특히 아미그달린이라는 미량의 독성분이 작용해서 참나무가 아닌 겨우사리로 술을 담그면 과다 사용 시 간독성을 유발하기도 하니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